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다정한 부부예요. 다정한 부부입니다. 그거 설명 좀 해봐. 난 웃음이 나올 것 같아. 크래미 대빵이요. 예. 크래미 대빵 오늘 먹어보려고요. 이렇게. 와, 진짜 난 선봐갖고 놀래갖고. 내 얼굴만 하네요. 더 커. 내 얼굴도 더 크네. 와.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1분 정도 되었거든요. 촉촉하고 괜찮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라봐. 데우니까 잘 잘라지네. 또 익는 건 언제 알았어? 참. 크림이. 크림 맞네. 우유. 바람 봐라. 이건 내가 옛날부터 잘 먹는 빵이잖아. 자기 잘 먹는 빵이야. 왜냐면 이게 맛있어. 집사람이 잘 먹는 빵이거든요. 요거 작은 거. 옛날에는 이거 엄청 많이 먹었어. 요거 좋아하는 건데 크게 나와가지고 빵이. 이거는 서비스로 준 거네. 내가 이거 잘 먹지 뭐. 내가 잘 먹는 건지 뭐 이거. 크림이네. 이거는 이 크림이 맛있어. 잘라졌다 옆에. 그래요. 약간 데우니까 맛있냐? 촉촉하다. 그래. 옛날에는 말 그대로 앙꼬빵하고 우리 어릴 때 60년대 시대는 앙꼬빵하고 이거하고 60년도 70년대 그러니까 이걸 맨날 해 먹었지. 그러니까 먹던 거 다 잘 먹잖아. 이렇게 큰 거 있는 게 어떻게 알았어, 형님? 알았지.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우니까는 크림이 엄청 부드럽네. 따뜻한 게. 약간 데우니까 맛은 더 있네. 맛있네. 약간 데워 먹으니까 찬 거보다. 앞으로 이거 사면 이것도 약간 데워서 먹어야 되겠다. 알았으니까. 잘라. 잘라봐. 그림이 맞냐? 비싼 만큼 안에 크림이 많이 들었네.
그렇지. 그런 말이 들었네. 비싼 만찬, 그치? 응. 혼자 먹기는 많고 두 사람 먹기 딱이네. 보니까 의외로 크다. 두 사람은 딱 먹겠다. 의외로 커. 휴지 안 가져왔네. 응. 휴지를. 살짝 느끼하다 이제. 살짝 느끼해요. 맛있다 이거. 먹어. 나 이거 먹으면 바쁘지. 뭐가 이제 다, 난 끝이야. 살짝 느끼하다. 살 좀 더 먹어. 응, 못 먹어. 못 먹어? 응, 먹자면 앉아, 못 먹어. 아, 못 먹겠다. 응, 앉아. 이 한 덩어리를 못 먹겠네요. 아, 늦게 해가지고. 아, 이 한 덩어리를 못 먹겠다. 갑자기 늦게 하면 확 올라오는데. 와. 빵은 맛있어. 크림빵. 오, 늦게. 야, 의외로 크네. 의외로 양이 많네. 의외네. 많이 먹었다. 응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